소윤 추천템 메이크업 찍는다니까 선뜻 빌려줬어요. 사용하고 편집자분이 구매를 하셨대요.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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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컬러를 안에다 깔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역시 메이크업 하느라서 딱 추천을 너무 잘해요. 핑크를 찾으려면 쿨톤한테 가야 되는 게 맞네요. 오늘은 지금 유튜버 소윤님네 집에 와 있는데요. 다 자러 들어가고 새벽 6시에 저 혼자 촬영을 하려고 거실에 나와 있어요. 제가 머리도 붙이고 이제 염색도 한 브이로그를 올렸었잖아요. 근데 머리색이 많이 빠져가고 있어서 이 핑크 머리가 다 빠지기 전에 메이크업을 하나 찍어야 되는데 마침 또 소윤이가 화장품을 이것저것 막 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뷰티 유튜버 소윤님 화장품으로만 해본 메이크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뷰티 유튜버 친구가 추천해준 화장품으로 화장을 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컨실러 단계. 제가 요즘 컨실러는 항상 인가 제품만 사용을 했었잖아요. 소윤이도 인가 제품을 되게 자주 썼는데 요것도 좋다고 한번 써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케이스가 투명해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코 주변에 붉은기랑 트러블 최근에 났던 자국, 그리고 여기 눈 앞쪽이랑 이어서 다크서클 라인에 이렇게, 그리고 입 옆쪽에 이렇게 다크존 감싸고 컨실러를 조금 말려준 다음에 제일 먼저 발라놨던 코밑부터 두드려서 밀착시켜줍니다. 커버력 되게 좋아요. 인가 제품도 커버력은 좋은데 되게 얘보다 크리미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제품 자체가 두껍게 발린다는 건 아닌데 얘랑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꾸덕한 느낌이 있고, 이거는 지금 색깔도 되게 예쁘면서 붉은기도 커버 잘 되고, 그리고 일단 촉촉해요. 이런 코 옆에 같은데 조금만 건조한 컨실러 쓰면 다 껴버리잖아요. 근데 얘 되게 촉촉해서 싹 스며드는 느낌? 촉촉하다 보니까 되게 얇게 밀착이 돼요. 그리고 모공도 되게 잘 메꿔지는 것 같은 게, 여기 지금 제 원래 모공들 있잖아요. 이게 색깔만 까만 게 아니라 파여있는 모공이거든요. 근데 이런 데 보면은 이 옆쪽이 모공이 더 심한데 싹 메꿔졌어요. 라인 그린 밑쪽으로 펴발라준 다음에 퍼프의 남은 양으로 위를 살짝 덮어줄게요. 이렇게 일단 극소 부위 커버를 해줬고요. 얼굴 전체 커버는 바로 이 루나 파운데이션을 추천받아왔습니다. 너무 쿠션만 사용해서 리퀴드 타입을 좀 추천을 해달라고 했더니 이 제품이 되게 괜찮다고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컬러는 라이트 베이지고요. 21호 정도 되는 컬러예요. 손등에다가 이렇게 짜서 이렇게 소량씩 콕콕콕 찍어서 퍼프로 펴발라줄게요. 제가 21호보다는 밝은 톤이거든요, 피부가. 약간만 더 색깔이 밝았으면 좋았을 것 같은 느낌? 제가 좀 세미매트한 제형 파운데이션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파운데이션 추천을 해줘가지고 약간 더 화사무수 구매해서 사용할 것 같아요. 원래 저희가 좀 서로 파우치 이렇게 뒤적뒤적하다가 서로 막 영업당하고 좀 그러는 사이라서 오늘 좀 영업을 많이 당했어요. 이거 찍으려고 화장품 골라달라고 했다가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되는 파운데이션입니다. 이게 제 피부톤보다 조금 칙칙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얼굴 중앙 부분만 조금 밝혀주도록 할게요. 소윤이가 쓰라고 준 건데 새 거네요? 좀 쓰기 미안한데? 그래서 이걸로 이렇게 얼굴 중앙 부분에만 살짝 밝혀주면 되게 화사해 보이더라고요. 여기에 파우더를 아주 소량만 해줄 거예요. 왜냐면 제가 오늘 크림 블러셔를 발라줄 거라서 얼굴 전체를 너무 뽀송하게 해버리면 크림 블러셔가 뭉칠 수가 있잖아요. 이거는 소윤이가 되게 아끼는 파우더인데 소윤 추천템 메이크업 찍는다니까 선뜻 빌려줬어요, 소윤이가. 이렇게 네 가지 컬러로 되어 있는 파우더인데 제가 이게 일반 파우더랑 어떤 점이 다르냐고 또 물어보니까 일반 투명 파우더는 좀 뭔가 얹혀졌다는 느낌이 있는데 얘는 입자도 되게 곱고 여러 색깔이 있는 파우더다 보니까 이렇게 빛을 받아도 허옇게 인위적이지가 않고 좀 광채가 자연스럽게 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맞니? 아무튼 이렇게 퍼프에 묻어난 거를 파우더 브러쉬의 양쪽에 이렇게 잘 묻혀서 눈썹이랑 눈두덩이, 그리고 코랑, 응? 왜 그래?
이 집 고양이들은 너무 개냥이야. 여기 올라와. 고구마가 울려달라고 울었어요. 안녕. 아우털. 이렇게 먼저 부분 부분 좀 꼼꼼하게 파우더를 칠해준 다음에 브러쉬에 되게 조금 남아있는 소량의 파우더로 이런 볼 쪽을 아주 톡톡톡 살살 두드려서 파우더 칠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조금 광만 누르는 정도로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쉐이딩은 이글립스 진저 슬림픽 컬러 사용해줄게요. 요 브러쉬가 좋다고 같이 써보라고 해서 필리밀리 552번 브러쉬랑 요거랑 함께 사용을 해볼게요. 제가 콧대 미간 사이 넓히는 걸 좋아해서 여기를 먼저 라인을 좀 잡아주고 코끝도 정리해서 잡아주겠습니다. 여기 끝에 비드에 그림자를 넣어서 코끝이 조금 더 입체감 있어 보이도록 해주고 턱에도 필리밀리 브러쉬 사용해서 쉐이딩 해줄게요. 자연스럽게 칠해주고 이제 본격적인 소윤 추천 색조들을 발라볼 겁니다. 저는 항상 염색하면 좀 예쁜 시기를 잘 놓쳐서 염색하고 나서 메이크업으로 이제 안 남겨놓다 보니까 잘 머리색 바뀐 거에 대해서 어떤 화장품을 써야 될지 적응을 못한 채로 물이 다 빠져버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이번에 이 핑크 머리하고 제가 메이크업을 꼭 남기고 싶다고 하니까 소윤이가 이 팔레트를 추천을 해줬어요. 소윤이 영상에서도 썼던 거를 봤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제 별로 영업을 안 당했는데 아까 발라보니까 제 머리색이랑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먼저 이 컬러로 베이스 깔아줄게요. 은은하게 그냥 흥겨 깔아준다는 느낌으로. 제가 원래 진짜 이런 색을 잘 안 쓰고 따뜻한 코랄 컬러나 아니면 오렌지 계열을 주로 썼는데 염색하고 나서 소윤이가 좋아하는 색깔들이 어울리는 색이 돼가지고 되게 추천을 잘해줬어요. 지금 둘이 같이 있으면 소윤이는 완전히 핑크색이고 저는 좀 노란 티브톤인데 다음에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완전 주황주황한 오렌지 계열 제품들로 추천을 해가지고 파우치를 딱 줘서 메이크업 해보라고 하려고요. 언더에도 뒤쪽 위주로 이렇게 가볍게 쓸어줄게요. 핑크 베이스에 쉬머한 골드펄 박힌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조금 훌렁한 섀도우 브러쉬에 묻혀서 먼저 베이스 깔아놨던 눈두덩이에 전체적으로 한 겹 더 입혀줄 거예요. 같은 컬러로 언더에도 얹어줄게요. 그리고 눈 앞머리 쪽은 얘가 쉬머한 펄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살짝 이어서 좀 트이는 듯한 느낌으로 만들어줄게요. 다음은 이 컬러 사용해줄게요. 마찬가지로 발색이 진하게 되지 않는 훌렁한 섀도우 브러쉬에다가 묻혀가지고 눈두덩이 뒤쪽 위주로 컬러를 살짝만 얹어줄 거예요. 눈 앞머리 쪽도 그림자 살짝 넣어서 좀 트여 보이게 해주고 제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이 섀도우 팔레트 소윤이가 메이크업에서 사용하고 그 영상을 편집하시던 편집자분이 영상을 보시다가 이게 이제 영업이 돼가지고 구매를 하셨대요. 근데 저도 지금 써보다가 영업당해가지고 평소에는 진짜 안 썼을 컬러인데 머리색이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이거를 이제 언더 뒤쪽에도 발라서 삼각존을 조금 터줄게요. 아이라인은 제가 평소에도 많이 사용하는 머지의 스칼렛 컬러 펜슬라이너예요. 좋은 거는 다들 좀 알아보고 쓰나봐요. 저도 이거 엄청 많이 썼잖아요, 영상에서. 이게 색깔이 딱 되게 부드러운 레드 브라운? 너무 진하지가 않아서 몽환적인 느낌 줄 때 많이 사용하는 컬러거든요. 브라운보다는 좀 붉어서 이런 식으로 섀도우랑 잘 어우러지게 사용할 수가 있는 아이라이너인데 오늘 메이크업에 이 아이라인 쓰라고 딱 주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눈매 따라서 빼줄게요. 음영용으로 썼던 이 컬러하고 덜 진한 브라운 컬러를 섞어서 아이라인을 블렌딩을 해줄게요. 이렇게 반반 섞어서 아이라인을 좀 자연스럽게 풀어준다는 느낌으로 삼각존도 살짝 음영을 넣어줍니다. 화장을 연하게 하고 싶어서 삼각존을 오늘은 안 채워봐야지 하면 꼭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삼각존을 이렇게 펜슬라이너랑 이어서 거의 모든 메이크업 할 때 채워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채워줬고요. 그리고 또다시 이거 두 개를 섞어서 뒤쪽 쌍꺼풀 라인을 살짝 연장시켜준 음영용으로 이렇게 칠해줄 거예요.
제가 아이라인을 조금 길게 빼는 편이잖아요. 근데 쌍꺼풀이 아이라인보다 조금 짧으면 눈을 억지로 연장시켰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이런 식으로 살짝 선지개에서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이거는 어퓨 뷰러인데 제 눈보다는 엄청 짧아서 앞뒤가 완전 안 들어가거든요. 뷰러가 좋고 말고를 떠나서 자기 눈 모양에 맞는 게 있는 거니까 이거는 저한테는 눈 모양이 안 맞네요. 아예 찝히지가 않는데? 자고 있는 소윤이 화장대를 좀 뒤져서 다른 뷰러를 가져와 볼게요. 이거는 마조리카 마조르카 거. 저한테는 이 뷰러가 더 잘 맞는 것 같아요. 어퓨 마스카라 픽서. 소윤이가 되게 좋아하는 마스카라 라인 중에 하나인데 이거 레벨 1 말고 레벨 3? 그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저한테 어찌나 영업을 하던지 제가 한번 쓰고 나온 적 있을 거예요, 아마 영상에서. 이거는 이제 자연스러운 픽서라서 누워버린 요 잘못 컬링된 속눈썹들한테 일단 칠해놓고 방향을 좀 바꿔서 고정을 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되게 얇으면서도 삭삭 고정이 잘 돼서 발라가면서 속눈썹 방향 딱 잡아주니까 되게 고정이 잘 돼요. 뷰러가 잘못됐던 부분이 딱 자리가 잘 잡혔어요, 이거 썼더니. 그리고 마스카라 얹어주기 전에 이제 펄 섀도우 한 단계를 먼저 해줄 건데요. 여기 소윤이가 손가락으로 잔뜩 파쓴 자국 있는 이 컬러. 저도 이거를 손가락으로 붙여서 눈두덩이에다가 칠해줄게요. 아, 엄청 이쁘구나. 이 컬러를 파서 쓴 이유가 있었네요. 여기가 안 바른 쪽, 여기가 바른 쪽. 보기에는 되게 골드펄처럼 생겼는데 바르고 나니까는 핑크예요. 너무 이쁘다, 펄. 이렇게 눈 앞머리까지 좀 이어서 이렇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애교살에도 발라주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딱 반짝반짝하고 색감 안탁해지는 펄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느낌의 섀도우로 완성을 해줬습니다. 근데 저 이거 화장 다 하고 다 자고 있잖아요, 지금. 소윤이랑 뭐지? 제 남자친구랑 성범이랑 다 같이 자고 있는데 저는 이거 촬영하고 세수하고 자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아까워요, 지금. 섀도우가 너무 예뻐서. 마스카라 픽서 위에 마스카라 써서 더 이제 컬링을 해주면서 고정을 해줄 건데 근데 이 마스카라가 진짜 속눈썹 연장을 시켜주더라고요. 소윤이가 이 마스카라 쓰고서는 속눈썹 연장을 하러 안 가게 됐어요. 그래서 원래 속눈썹 저 펌 하던데도 소윤이가 소개시켜준 데라서 걔는 가가지고 연장하고 저는 이제 속눈썹 펌 하고 그랬는데 이제 같이 갈 메이트가 없어져가지고 요 녀석 때문에 진짜 대박이야. 여기 속눈썹 픽서만 안쪽, 여기 마스카라 안쪽. 진짜 대박이죠, 이거. 리퀴드 글리터는 스틸라 키튼카르마 사용해줄 건데요. 워낙에 유명한 제품이잖아요. 이게 거의 뭐 리퀴드 글리터 조상님 정도? 다 이 제품 모티브로 막 나오고 했었는데 이게 제가 뽑아보니까 팁이 이렇게 조그만 팁인 거예요. 제가 뭐 잘못해가지고 여기 솜팁이 이렇게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약간 식겁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얘가 미니팁 키튼카르마라고 해서 이렇게 좀 바르기 쉽게 얇게 나온 거더라고요. 이거 안 쓴 지 되게 오래됐는데 이렇게 속눈썹 가까이 해서 싹 칠해줬는데 너무 예뻐요. 역시 리퀴드 글리터 조상님. 이거 학교 다닐 때 진짜 많이 썼는데 눈두덩이에도 조금만 해서 톡톡 펴발라줄게요. 아이 메이크업 마지막 단계로 에스쁘아 무디 브라운 컬러 리퀴드 라이너 써줄게요. 이것도 되게 붉은기 들어간 브라운 컬러라서 이런 붉은 눈화장 위에 했을 때 진해 보이지도 않으면서 무드 있게 잡아주기는 좋은 컬러인데 붓펜 라이너를 너무 진하게 하면은 눈도 좀 이렇게 크고 화려하게 화장하다 보니까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펜슬 라이너를 좀 많이 쓰는데 그래도 얘는 컬러가 많이 진하진 않아서 괜찮더라고요. 선명하게 조금만 잡아줄게요. 이렇게 해주면 아이 메이크업 끝! 색깔 너무 예쁘고 키튼카르마 진짜 잊고 지냈던 템인데 맞아, 이렇게 예뻤던 펄이었는데 오랜만에 영업당했어요. 눈썹은 베네피트 이렇게 볼펜같이 생긴 거 그냥 요거 머리색에 맞는 거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여기 중에서 제일 진한 색 불려서 쓰면 된다고 알려줘가지고 이거 한번 써볼 겁니다. 나머지 컬러는 안 쓸 것 같은데 근데 여기 스크류 브러쉬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스크류 브러쉬 가져와서 빗어주고 자연스럽게 그려줄게요.
눈썹 그리니까 좀 사람 같죠? 이게 되게 금방 닳는다. 심이 얇아가지고. 이렇게 눈썹 그려줬고요. 요즘은 이런 일자 가까운 표준형 눈썹으로 거의 많이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인상이 좀 부드러워 보이는 느낌으로 그려줬습니다. 톤 다운된 핑크 브라운 컬러를 눈썹에다가 좀 전체적으로 칠해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인 추천템 말고 제가 맨날 사용하는 아이크라운 코토리 베이지 컬러 컨실카라 이거를 아주 소량씩 덮어서 눈썹을 좀 연하게 중화를 시켜줄게요. 이거는 어딜 가도 이 색깔 제품이 없어가지고 제가 예전에 5통 사재기인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종될까봐. 아마 이거 이제 안 팔 것 같아요. 다 재고 나가면. 왜 단종시키는 거죠? 왜냐면 한국에 이제 탈색모가 많아지는데 이거 단종되면 안 되는데 진짜. 네이처리퍼블릭과 소윤이가 함께 콜라보한 멀티유즈 팔레트. 이거는 이제 소윤이가 마켓할 때 여기다가 자기 이름 말고 소중이라고 구독자분들 통틀어서 부르는 별명을 대신 여기다가 새겼더라고요. 되게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받으시는 분들도 되게 소속감도 느낄 것 같고 되게 팬을 생각하는 마음이 느껴진다 그러나? 그리고 일단 써봤는데 질이 좋아요. 두 가지 호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평소 같으면 2호 말고 1호 좀 더 웜한 컬러를 썼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머리가 조금 퍼플 핑크 계열이기 때문에 2호에서 이 컬러를 스펀지 뒤쪽에다가 묻혀서 손등에다가 조금 양을 덜어내고 볼에다가 이렇게 얹어줄게요. 제가 이런 색을 진짜 안 쓰거든요. 워낙 금발이었잖아요, 오랫동안. 너무 예쁘다. 파우더 처리 좀 한 위에다가 이렇게 두드리는데도 하나도 안 뭉치고 되게 은은하게 잘 발려요, 이렇게. 전 되게 발그레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좀 넓게 칠해줬고 이쪽도 소량씩 두드려서 조금씩 이렇게 퍼져나간다는 느낌으로 해줄게요. 진짜 너무 이쁘다, 색깔. 대박이다, 진짜. 이제 립 컬러를 발라줄 건데요. 소윤님이 추천해주신 립 조합으로 사용을 해볼 건데 투쿨포스쿨 누아즈 립 1호 누디슬립이라고 저도 진짜 좋아하는 제품이에요. 제가 이거 처음 나왔을 때 광고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중에서 이 컬러 제일 마음에 든다고 메이크업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지금 메이크업이랑 이렇게 딱 비교를 해보시면 얘가 훨씬 웜하고 너무 핑크를 바르기에는 제 자신이 좀 부담스러워서 이거를 먼저 얇게 한 겹 깔고서 그 위에 올리니까 괜찮더라고요. 제가 이런 좀 보들보들한 립 틴트를 좋아해서 저도 잘 쓰고 있는데 마침 또 소윤이가 추천을 해줬고 그 다음에 소윤이가 절대 이 컬러를 안에다 깔아야 된다고 해가지고 에스쁘아의 문릿을 안에다 한번 발라볼게요. 제가 또 진한 립을 잘 안 바르다 보니까 뭘 발라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딱 요거를 바르면 너무 예쁠 것 같다고 막 그 특유의 꼭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막 추천하는 그 특유의 그 소윤이만의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번 발라보겠습니다. 와, 진짜 대박이다. 역시 메이크업 하는 애라서 딱 추천을 너무 잘해요. 와, 너무 예쁘다. 오늘 섀도우랑 블러셔의 색깔 완전 딱이죠? 너무 마음에 들어. 당분간 제 핑크 머리 데일리 메이크업 이걸로 굳어질 것 같아요. 평소에 이런 색 진짜 안 쓰거든요? 화장 지우기 너무 아까울 정도인데 지금? 핑크를 찾으려면 쿨톤한테 가야 되는 게 맞네요. 마지막으로 저희 둘 다 엄청 좋아하는 릿지 하이라이터. 이거 뭐라 그러죠? 캉캉 브러쉬? 불러본 지가 오래돼서 아무튼 이 끝에 훌렁한 브러쉬로 이렇게 쓸어서 사용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쓸어가지고 손등에 살살 털어서 덜어낸 다음에 코끝이랑 콧대 미쳤다니까요, 광이. 이 립지가 또 좋은 게 뭐냐면 이런 광은 보통 해외 하이라이터들한테 많이 나오는 광이잖아요. 이렇게 반짝반짝한 거. 근데 해외 하이라이터들은 보통 파우더를 하고 그 위에 하이라이터를 한다는 좀 전제가 된 채로 만들어진 제품 같아서 촉촉한 피부편을 좋아하는 이제 한국인들한테는 파우더 타입 하이라이터만 사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하이라이터 한 부분이 더 뭉치고 광이 죽어서 더 꺼져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뭐라 그러지? 크림과 파우더 중간 그런
말하기 애매해요. 좀 말랑말랑하고 크리미한 제형이라서 파우더 안 한 위에다가 올려도 되게 하이라이터 효과가 잘 나타나요. 되게 옛날 한 2년 전부터 이 하이라이터 쓰고 이랬거든요. 아무튼 그만큼 좋아하는 제품이라는 겁니다. 이마도 조금 밝혀졌고요. 눈썹 뼈 쪽도 살짝만 밝혀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나면 오늘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이런 느낌으로 완성이 됐고요. 역시 핑크를 찾으려면 쿨톤, 핑크 전문가한테 가는 게 맞았나 봐요. 핑크머리 인생 화장을 갱신시켜줬네요, 소윤이가. 머리를 좀 정리하고 와볼게요. 앞머리도 너무 빨리 길어. 지금 아침이라서 고양이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막 인사를 하고 있어요, 저한테. 이 친구는 소윤이네 집 막내 고양이 마늘이에요. 마늘이 인사했어? 아구 싫어. 알겠어, 알겠어. 다리 밑에는 지금 양파라는 친구가 다리를 막 비비고 있는데 이 친구는 맨날 아침만 되면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사람한테. 근데 얘는 안 오면은 싫어해가지고. 양파예요. 양파? 날 밀었어. 미안해. 고양이 똥 냄새. 누가 똥꼬를 이렇게 청소를 안 했어, 응? 고양이가 돼가지고. 아무튼 앞머리가 좀 길어가지고 아쉽지만 스타일링까지 해봤습니다. 웃긴 게 요 니트도 소윤이가 준 거거든요, 저한테. 머리색을 딱 핑크로 염색을 하니까 이 니트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머리색하고. 요즘 자주 입는 옷으로 또 같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오늘 뷰티 유튜버 소윤님, 집주인이자 제 친구 소윤님의 추천템으로 해본 메이크업 같이 해봤고요. 그럼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